얼마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모습이라는 제목의 영상 속에는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보이나 봅니다. 이 영상과 더불어 중국의 고속버스 실내 모습이라는 영상들도 다시금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우 깨끗하고 최신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흐름에 따라 요즘 중국에서도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쇼핑몰, 테마파크 형식으로 설계를 하여 그 규모 및 형태가 휴게소라기보다는 공원형 복합몰에 가깝게 짓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리 초호화 최신식으로 휴게소를 지었다고 한들 중국 현지의 외국인들은 그런 곳에 가봤자 뭐하냐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속도로 역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고속도로 범위 역시 너무 넓고 무엇보다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의 인식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미흡하므로 고속도로 직원들은 물론 현지인까지 사람 통행은 물론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기에 10년 전만 해도 중국 대도시 지역 이외의 고속도로에는 화장실은커녕 건물조차 없이 천막으로 간이 식당을 만들어 과일과 국수 그리고 음료를 판매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대도시 지역에는 압도적인 규모를 내세운 초호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 창저우의 허우 고속도로 휴게소는 유럽의 고성 또는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형 테마파크를 연상시키는 초대형 건물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영국의 타워브리지와 외관이 유사하기도 한데요. 한편, 장쑤성의 전장 더우장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형 쇼핑몰로 꾸며져 각종 유명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있으며 휴게소 내부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고속도로 휴게소를 공용 테마파크로 꾸민 곳도 있는데요. 창저우 마오산 휴게소는 공용 테마파크로 입구에 초대형 공룡 모형이 전시되어 있으며 휴게소 내부에는 인형과 공룡 뼈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 쉬저우 양청우 휴게소는 내부에 큰 호수가 들어가 있고 양쪽에 쇼핑몰을 배치해 중국의 대형 정원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대형 현장 공연이 자주 열리며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휴게소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휴게소는 흡연자들에게 매우 관대하다는 점인데요. 화장실 변기마다 잿더리가 놓여 있는 것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중국 휴게소는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 한국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휴게소 곳곳에서는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중국은 근년에 고속도로에 50km 간격으로 최소 한 개소의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마다 설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2020년 말 중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략 5,984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 운영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으며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현지인들의 공중 도덕과 시민 의식이라고 분석하죠. 일례로 한 외국 여성은 중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경험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흡사 쓰레기장 같은 느낌이죠. 외국인들이 중국의 고속버스를 사용하면서도 매우 놀랍다며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서 옆에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중국에서는 고속버스 내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운임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있어 펼쳐진 현상인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의 휴게소는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동시에 위생 의식에도 큰 발전이 있어야 할것 같네요.